일단 또 너무 새 거를 가져오면 애작품이어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제가 입던 지버 후드티를 가져왔어요. 올겨울 따뜻하게 나시라고. 그리고 대표팀 연습복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진짜 제가 입었던 거예요. 여기 DB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 이름. 이제 체력 훈련 같은 데 가면 짐이 가방 있고 큰 게 필요해가지고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그 가방과 제 네임택을 달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씩 남겨두는 거거든요. 지금 두 개가 남았는데 그중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대표팀 유니폼. 제가 원래 애기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기 신발을 여러 개 액세서리처럼 사기도 하는데 요거는 좀 신을 수 있는 사이즈여서 제가 하나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애기가 있으신 분들은 신으셔도 되고 가방에다가 열쇠고리처럼 이렇게 달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되게 큰 가방인데 이거는 좀 제가 농구나 이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꼭 필요하신 분께 연습게임 할 때 입는 연습복인데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아마 농구할 때도 그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이 가방은 아마 저희가 재작년 제가 첫 신한에 와서 시즌 때 했던 그런 가방인데 팀에 있으면서 받았던 물품이라 또 대체하고 가는 그런 가방이라서 처음 부산에서 올스타 한 기념에서 받은 가방이었는데 이게 되게 실용성도 있고 좋더라고요. 팬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후드티는 제가 워낙에 후드티를 좋아해요. 이건 좀 새거 좀 유용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선수들이 연습할 때 입는 옷인데 제가 운동할 때 입는 거라서 그냥 준비했고요. 저희 신한 S보드 모자거든요. 어디서나 구할 수 없는 여기 몰리 그림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예미 선수가 저한테 대신 기부를 해준 농구화인데요. 여성분들도 농구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제 사이즈는 커서 안 맞으실 것 같아서 혜미한테 부탁해서 하나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내는 농구화인데요. 제가 계속 신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애장품으로 내라고 하시길래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시즌 유니폼인데요. 작년 건데 유니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냈어요. 후드티인데요. 기모가 된 후드티입니다. 정말 따뜻하게 잘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운데에 있는 게 이슬 언니가 준비한 건데요. 이거는 비시즌에 저희가 연습 경기할 때 입는 유니폼인데 상하이로 언니가 또 사인해서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거랑 할 때 입는 팔티 그리고 농구화에 사인해서 언니가 줬습니다. 한 몇 번 거의 새 신발인 것 같은데. 아라 언니는 나이키 가방, 나이키 가방을 애장품으로 냈고요. 네, 굉장히 크고, 네, 저도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선수들이 네, 쓰고 있는 가방입니다. 이거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연습할 때 평소에 입는 반팔티인데, 저도 이제 농구화 사인해가지고 거의 그냥 새 신발이긴 한데. 사인해서 드렸고 이렇게 애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팀 달력인데요. 이번 연도 달력이에요. 저는 9월달에 이거는 그냥 미리에 제 사인하고 제 미니언 전시할 수 있는 저희 팀 양말. 저희도 이거 신고 경기를 뛰거든요. 이거는 짧 발목 양말이고 이런 좀 긴 양말이어서 두 개 이렇게 챙겨왔고 팀에서 나온 제 키링. 예. 또 두 개, 한 개는 약간 섭하니까. 저희 팀 작년에 후드집업이에요. 시합 유니폼은 제가 이제 팬분들한테 이미 다 나눠드려가지고 없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연습 유니폼이라도 챙겨서 하나 가지고 왔고. 제가 연습할 때 많이는 안 신었고 그냥 몇 번 신은 농구한데 사인을 여기다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사인해서 이렇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가드는 두팔 비인데요. 많이 없었는데 팬들 위해서 하나 입었어요. 우리네 양말 연습 때 그리고 게임 때 항상 우리네 양말 또 게임 하고 있으니까 팬들도 신으면 리바운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디 너무 좋아서 약간 프리스타일 익스트라라지인데요. 오버사이즈 후디처럼.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이제 깔장 없는데요. 저 원래 우아하면 항상 깔장 빼요. 그래서 없어서 죄송해요. 저는 저희 연습복인데요. 이렇게 별명도 적혀있고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유니폼을 내게 되었어요. 세트로 바지도 혹시나 또 남성분이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농구를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세트로 입고 운동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몇 년 전 시즌 때 항상 신던 농구화인데요. 한 번도 제가 신자는 새 거긴 한데 3점슛 700개 성공이랑 어시스트 900개 성공을 하면서 약간 굿즈 같은 느낌으로 수건을 만들어 봤는데 양치하시고 입 닦을 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표팀이 되고 나서 진천에서 처음 훈련할 때 5번 정도 신은 농구화인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애장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니폼 준비했어요. 그냥 첫 창단 네 유니폼이에요. 스팅북 준비했어요. 짜란. 저와 항상 함께 하던 친구여서 냄새 안 나요. 뭐 뿌려놔가지고 냄새는 진짜 짱 짜증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잘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발 준비하신 건가요? 예. 제 농구화예요. 한 두 번? 아, 세 번? 네 번? 신었어요. 몇 번 안 신었는데 우기가 까진 거예요. 뭔가 좀 저희 운동이 좀 이렇게 터프해서 그런가? 리미티드 에디션이잖아요. 그죠? 아, 예. 제가 리미티드. 얼굴 빨개져. 가지고 왔어요. 몇 번 안 신어가지고 거의 새 거예요. 처음 언더아머 이거를 신어봤는데 너무 좋았고 이거 신다가 이제 형광색 신어서 얼마 안 신어서 거의 새 거가지고 애장품으로 형광색 허리를 가지고 올걸 그랬어요. 준비했는데 제가 색깔이 좀 예뻐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싶어서 좀 오래 보관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의 품을 좀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내놓게 됐습니다. 한별 언니가 이제 애장품으로 내주신 농구하고요. 네, 한별 언니 대신에 제가 이렇게 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농구화랑 티셔츠 양말 이렇게 저희 애장품 잘 당첨되신 분이 잘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메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살짝 해야겠다. 오 괜찮죠?